자, 순열 단원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경우의수에 대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대한 복습을 진행했었죠. 자, 순열하고 조합 단원이 고등 시선에서의 경우의 수를 본격적으로 재해석하는 단원이고, 아무래도 재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다루지 않았던 수학 약속 같은 기호들을 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이랑 다음 주 화요일이 아마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개념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일단 순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인데 줄임말이에요.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했다의 줄임말이에요. 자, 근데 나열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닌 게, 자, 우리 중학교 때 문제 풀 때 네 명을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봐라 라고 했으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많이 해봤죠? 이게 순서대로 나열한 거잖아. 자, 그런 식으로 뭔가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들을 앞으로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순열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따가 영어 단어 얘기를 할 건데, 자, 일단 요것부터 안 얘기해요. 자, 수대레트를 써드릴게요. 서로 다른 N개, 자, 아니면 N0 이런 거야. N개 중에서 아까 내가 예시로 둔 거는 전체 인원 4명을 나열한 거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선명 중에 3명을 골라가지고 나열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건 6 곱하기 5 곱하기 4잖아. 맞죠? 여기도 계산하는 건 논리 자체는 새로운 게 거의 없다. 알겠냐? 표현을 재구성하는 거야, 고등시설에서. 자,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앞으로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르고, 자, 새로운 기호를 좀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나열하다라는 영어 단어 혹시 알고 있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나열하다. 이런 단어 들어봤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빛 때문에 안 보이나? 들어봤어? 저 U예요, A예요. U. Permutation. 들어봤어, 혹시? 처음 들어봐? 이게 나열이라는 영어 단어래. 수학에서 쓰는 영어 단어고, 앞자가 P죠. 평범한데 막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자, 앞자가 P다 보니까 저 P를 따라서 라지 P를 이렇게 쓰고, 자, 약속이야, 이거는. 니네 지수 쓸 때 E의 세제곱을 이렇게 짧게 쓰지. 그거랑 좀 유사하게 N개에서 R개 나열하면은 N이라는 숫자를 독특하게 왼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짝겠어. 그 다음에 뽑은 숫자의 개수를 오른쪽 아래에다가 짝겠어. 자, 요게 수학기입니다. 그럼 니네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건 그냥 정의야. P가 써있으면 순열이라는 뜻이고 N명 중에서 R명 택해서 한 줄로 나열할까요? 라는 거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야. 되겠죠? 자, 근데 계산 과정을 이따가 예제를 풀어보면 아는데 똑같다, 중학교 거야. 자, 물론 하나 이거 얘기 좀 해보자. R이라고 R과 N이라는 숫자가 말 그대로 숫자잖아. 그럼 생각해봐라. 한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을 수 있냐?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두 명 중에서 두 명 뽑는 건 되냐? 이건 말이 되죠. 그럼 대성한 계산 뭐가 좀 조심해야 되냐면, 이거 애들이 지금 간과하는 데 잘 알고 있어야 돼. R이라는 숫자가 N보다는 그저 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같아도 되지 근데. 그래서 N보다는 작거나 같고, 의미 자체가 골라서 나열한다는 얘기를 갖고 있으니까 0이라는 숫자는 애초부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0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 수가 없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정의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념을 써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져볼 건데, 순열의 개념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걸 앞으로는 순열의 수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뜻이야? 그냥 경우의 수 따져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요거 한번 해볼게요. 6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나열을 한번 해보고 싶답니다. 자, 그럼 이게 중학교 때 니는 이렇게 불렀다? 당연히 6 곱하기 5 곱하기 4죠.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표기법 연습하는 거야. 6명 중에 3명을 골라 나열하는데, 잘 들어. 니네가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따지는 입장에서 사실 제일 헷갈렸던 게 이거 아니냐?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 중복될까? 중복되지 않을까가 사실 많이 헷갈렸지. 기억나요? 그래서 같은 자기계 대표랑 다른 자기계 대표가 의외로 많이 헷갈렸단 말이야. 근데 오늘 하는 순열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야. 뭐라고요? 중복되는 사건은 조합에서 나타나.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중복되는 건 여기서 안 나타나. 알겠죠?
중복은 안 나타났고. 그럼 고등학교 때는, 일단 쓸 때는, 자, 표기법에 의하면 6이라고 쓰고, P라고 쓴 다음에 몇 명 뽑았어? 3명 뽑았으니까 6P3이라고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부를 때에도 P라고 읽으면 돼요. 6, permutation 3 아니면 그냥 P라고 읽으면 된다. 자, 했을 때, 그럼 이제 니네가 표기법상에 중학교 때는 이렇게 쓰고 끝났지만, 고등학교 때에는 이거를 풀이 과정에 반드시 써야 돼. 이번에 오늘 숙제해보는 거가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생략하면 안 돼. 왜냐면 이거 쓰는 거 연습해야 될 거야. 알겠죠? 그 이 표현 나중에 니네가 혼용과 통계할 때 또 나와야 돼.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말고 표기가 원래 더 있어. 근데 그거는 나중에 확통해서 확률과 통해서. 자, 그럼 이걸 딱 보면 니네는 식을 어떻게 쓰면 돼? 아, 6명 중에 3명 뽑았구나. 그러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교과서나 참고서에 이 6P3, 다시 말하면 NPR이라는 걸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 N명 중에 알면 뽑은 거잖아. 잘 들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이너스 뭐라고 써 있는데 잘 봐라. 이거 위에 거 보면서 이해하면 돼. 이건 되게 심도 깊은 얘기는 아니고 왜 이렇게 표기되는지만 이해하면 돼요. 잘 봐라. 그럼 이런 거예요. 여섯 명 중에 세 명을 뽑았는데 나열된 숫자가 세 명이라서 세 개의 숫자를 나열했지. 그럼 순서대로 따지면 이게 첫 번째 숫자죠. 두 번째 숫자죠. 세 번째 숫자죠. 근데 이거를 규칙을 좀 보여줬더니 6은 여섯 명 전체 n 명에서의 6하고 똑같아. 근데 5는 6에서 1을 뺀 거잖아. 4는 6에서 2를 뺀 거잖아. 이해됐냐? 이해됐냐? 그러면 맨 마지막 숫자에 주목을 해봐. 2를 뺐는데 그 2가 뽑아야 되는 인원보다 숫자가 어때요? 하나 적죠. 뭐라고? 뽑아야 되는 인원 3명보다 마지막에 뺀 숫자가 하나가 적죠. 규칙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곱해지는 숫자를 전체 인원에서 빼기를 했는데 몇 명 빼야 돼? 얘보다 하나 적은 애를 빼야 돼. 알겠어요? 하나 적은 애를 빼야 돼. 그래서 쓸 때 여기에 R-1명을 빼세요라고 모든 책에 다 써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건 이걸 왜 이렇게 표기하는지를 헷갈려 하는데 한번 써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알았지? 자, 이렇게 교과서에 써있고요. 그러면 자, 이제 헷갈리는 게 이런 겁니다. 잘 봐라. 오늘 새로운 표기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내가 처음에 예제를 들어준 게, 6명을 그냥 쭉 나열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여러분도 우리 계산해봤지. 고등학교 때에도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또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n의 계승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6명 중에서 6명 나열하면 6 5 4 3이라고 했잖아. 이걸 거꾸로 쓰면은 1부터 6까지 다 곱한 거지. 맞아요? 근데,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만 하잖아. 그럼 두 녀석의 계산상의 차이는 뭐예요? 얘는 4부터 곱했고 얘는 1부터 다 곱한 거지. 그럼 계산하다 보니까 1부터 곱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수학자들이 표현을 하나 만든 거야. 그럼 거기에서 n의 계승은 1부터 쭉 자연수를 곱하는 계산 과정을 n의 계승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물론 우리가 식을 쓸 때는 6부터 1까지 곱했지만 작은 숫자부터 쓰면 1부터 6까지 곱한 거라고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계산 과정을 앞으로는 n의 계승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1부터 n까지 이 n은 전체 인원인 거지? 이거에 자연수를 곱한 거. 자, 그러면 이걸 한 줄 요약하면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n명을 한 줄 나열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왜? 그럼 무조건 1까지 못 받잖아.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 자, 한번 보시오. 기호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거에서 개념 확장할 거야. 잘 보세요. n명 중에서 r 뽑으면 npr이라고 쓴다 했잖아. 근데 n명 중에서 이거는 n명을 다 뽑아서 한 줄 나열하는 거지. 그러면 r 자리에다가 n 집어넣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npn이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고 물론 쓰는 건 n부터 하나씩 숫자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1까지 곱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좀 번잡하니까 새로운 기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n이라고 쓰고 느낌표를 써. 그리고 읽을 때 뭐라고 하냐면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읽을 때 N 느낌표가 아니다.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야 돼. 팩토리얼. 알겠죠? 선생님들은 말하기 귀찮으니까 N 팩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줄임말. N 팩토리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는데? 얘가 만약에 6 팩토리얼이면 어떻게 읽는 건데요? 1부터 6까지 다 곱하면.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럼 이것만 보면 아무래도 좀 그래. 저 팩토리얼을 응용하는 계산 방식이 몇 가지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해볼게요. 잘 봐요. 정의에 의해서 계산을 잘 해봐야 돼. 잘 보세요.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을 쓸 수 있는 무슨 일이죠? 1부터 n 마이너스 1이라는 자연수까지 다 곱한 거지. 근데 여기에 n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답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1부터 n까지의 곱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맞나? 그러면 이거 줄여서 뭐라고 써? n 팩토리얼을 써도 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두 번째. n-1 팩토리아를 분모에 배치하고 분자에다가 n 팩토리아를 배치하죠. 자, 한번 계산해보자. 얘는 1부터 n까지의 곱이죠. 얘는 1부터 n보다 하나 적은 애까지의 곱이죠. 그럼 암산할 수 있지. 분자 분모 약분되면 무슨 숫자만 나올까? 뭐 나올까요? 집중해, 집중. 야, 1부터 n까지 곱한 거야. 그럼 이거 n 직전에 n-1이 있겠지. 1 잡은 거예요, 여러분. 써줄까요? 잘 보면. 분모는 이거잖아.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 잘 봐. 분자는 1부터 이거는 n까지 곱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 이전에 n-1도 있겠지. 약분이 이렇게 약분이 되죠. 이해됐어? 쓰니까 보이지? 자, 많이 하면 이게 눈에 보이잖아. 그럼 답이 뭐야? n.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알았죠? 표기법 학습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까? 자, 뭐냐면 이거 n 팩토리얼 2에 이번엔 n이래. 그럼 이건 뭐라고 쓰는 거야? 이거는 1부터 n까지 곱한 거잖아. 분모에는 분자에는 n만 있잖아. 전 n분의 1. 그러면 얘는 여기에 n 하나가 있겠지. 약분되겠지. 그럼 살아남은 숫자는 뭐만 살아남을 거야? 1부터 n-1까지 곱한 것만 살아남을 거지. 자, 말 잘 들어라. 1부터 n-1까지 곱한 거는 뭐라고 쓰면 돼? n-1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줄여서 n-1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표기법 연습하고 있는 거지. 자, 할 수 있겠어요? 자, 공포자. 연습하자. 책에 있는 예제를 좀 풀어줄 거야. 자, 없는 것도 있어요. 유형은 같은데 다른 문제인 게 있는데 어쨌든 같은 방식이라서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랑 n, p2라는 게 아이고 7 곱하기 n과 같아요라는 웬 등식이 있어요. 이건 방정식입니다. 등호관계라기 때문에. 그랬을 때 n값을 더해봐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체크해야 되는 게 있다. 아까 내가 여기에다가 npr 써줬을 때 여기 있는 숫자가 얘보다 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맞죠? 근데 같은 거는 상관없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범위 체크 먼저 해요. n값이 2보다는 어때요? 작거나 같아요. 2n 기준에서 봤을 때 n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야. 그래서 거꾸로 썼어. 이해됐죠? 아, 뽑는 대상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같은 것까지는 상관이 없다. 자, 이걸 반드시 체크하고 풀어야 돼. 이거 사소한 거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왜 중요한지 한번 느껴볼까? 이거 얘기해보자. n명 중에 2명을 뽑았대. 10으로 어떻게 쓸까? 아까 내가 여기 파란색으로 썼던 식 있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배치하는 숫자가 두 개만 배치하면 되잖아. 그러면 처음에 쓰는 숫자는 n 하나 쓰고 한 명 더 뽑아야 되니까 이 녀석보다 하나 적은 애 쓰면 돼. 이해됐냐? 이해됐냐? 그리고 우연히 7 곱하게 됐잖아. 이거 혹시 이해 안 되죠? 하나. 여기 이해 안 돼. 왜 하나 적은 숫자 쓰는지 이해 안 돼. 여섯 명 중에 두 명 뽑으면 어떻게 돼? 곱하기 5잖아. 그러면 얘는 얘보다 1이 반드시 작죠. 그럼 두 개 뽑는 경우에서 말하는 거예요? 6명 중에 2명 뽑는 경우에서죠. 2개씩. 얘는 n명 중에 2명 뽑는 경우에서죠. 그래서 n 곱하기 하나 적은 숫자. 3이면 n-2도 곱해줘. 4면은 n-3도 곱해줘. 구조 알겠어? 이게 숫자에서 10으로 바뀌는 건 좀 헷갈리는 거야, 처음이라. 알겠죠? 중학교 때 이거 10으로 다루는 거 거의 안 했거든. 다 이렇게 실제로 숫자를 다 써서 계산했잖아. 그거에 대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개해봐봐. m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n이냐? 이렇게 되죠? 이차원 경식이죠? n으로 묶이는데 답은 일단 0분은 8이지? 근데 범위를 보니까 0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8과 3에 따라 왜 체크해야 되는지 알겠지? 꼭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요거를 한번 풀어보자. 추워? 고기 앉아서 추운 거야? 아, 여기 잠궈서. 졸라 가본 거야. 여기 추워, 원래 사니까. 제일 추운 자리. 이거 먹어서 추운 거 그거 먹어서 추운 거 같아. 아까워서 추웠어요. 음료수 좀 참고. 자, 요거 한번 계산해볼게. 자, 똑같이 식 쓰면 돼. 자, 일단 범위 체크하자.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1번하고 똑같이. 근데 여기도 보니까 n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이번엔 n의 범위가 뭐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n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공통 범위가 되겠습니까요? 그래서 n의 범위가 이거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10을 마찬가지로 요 곱하기 이거 뭐라고 써?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겠지. 여기 있는 숫자만큼 배치를 두 개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NP사니까 숫자 몇 번 배치? 네 번 배치. 근데 배치하는 순서가 N보다 1 작은 애, 2 작은 애, 3 작은 애까지 배치하는 거야. 아까 내가 여기 파란색으로 쓴 숫자의 규칙이 어땠어? 맨 마지막에 뺀 숫자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 인원보다 하나가 적은 숫자를 뺐었지? 규칙이라고 무조건. 무조건 규칙이야. 자, 이해됐니? 그럼 생각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전개해서 인수분해 해야 되나? 눈에 띄는 건 뭐야? 약분 될 것 같지?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은 거야. 약분해도 되나요? 사실 이 문제가 여기에서부터도 출발하는데 N을 양변을 N을 나눠가지고 제거해도 될까? 되죠. 왜냐면 N이 절대로 0이 아니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있으니까. 그래서 아까는 2차 반경이스럽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날려버리고 n은 8이야 라고 계산해도 돼요. 알겠죠?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n이 4보다 크거나 같다네. 그럼 이 밑줄 친 걸로 못 나누는 케이스는 언제야? 0이 될 때잖아. 그럼 밑줄 친 거 전체가 0이 되려면 n이 0이거나 1일 때겠지. 맞나? 맞나? 근데 n이 0 또는 1이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신있게 약분해도 돼요. 범위 따지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고. 자, 그럼 이것만 남았으니까 2차 방정식이죠. 자, 알겠어요? 자, 계산해보면 n 제곱 마이너스 6에는 아니, 5에는 0이라고. 자, 그럼 이게 또 n을 바뀌는데 자, 위에 거랑 뭐 스타일이 똑같죠? 0이 아니기 때문에 날려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래서 n값이 5입니다. 자, 똑같은 패턴이야, 그러니까. 자, 그럼 그 다음 거 얘기를 좀 해보자. 선생님들 이거 처음 공부했을 때 이게 내가 지금 써주는 게 지금 은근 많이 헷갈렸는데 자, 잘 봐. 팩토리얼까지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 번호가 이게 4번인데 NPR이라는 순열의 수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공부했는데 그 둘 사이에 뭐가 연관성이 있다는 걸 만들어내서 자, 그 내용을 얘기할 건데 잘 봐. NPR하고 팩토리얼, 그 아까 계승이라 그랬죠? 간단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여섯 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네 명을 뽑았다고 해보자. 숫자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써요?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쓰는 거 이해됐냐? 그치? 근데 팩토리얼은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정의가 어땠죠? 1부터 곱했지. 1부터 곱하지 않으면 팩토리얼의 의미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녀석을 순열의 수의 표현이 된 표현인데 팩토리얼하고 뭔가 연관성을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1부터 곱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 아이디어가 좀 중요해. 강제로 1부터 곱한 거의 의미를 이렇게 써버려. 야, 그럼 이것만 보면 팩토리얼 맞아요? 1부터 6까지 곱했으니까 6 팩토리얼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졸리지? 서 있어. 안 추우니까 이제 졸리냐? 나 안 알아듣으라고 있어 갑자기. 추워요. 잘 봐. 잠깐 잠깐만 서 있어 졸리면. 야, 안 돼. 응? 그런 것 같다. 이것만 두고 와.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했지. 근데 이 롯셈은 원래 어떤 숫자잖아.
원칙과 맞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나눠줘야죠. 알겠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다시 나눠준 거야. 자, 그럼 분석하자. 분모는 뭐라고 쓸래? 몇 팩토리알이에요? 3 팩토리알이죠. 분자는 몇 팩토리알이에요? 6 팩토리알이죠. 근데 약분 안 돼. 아, 물론 약분이 되지, 이렇게. 아니, 저 상태에서 약분 안 돼요. 3 팩토리알 분의 6 팩토리알? 2 팩토리알? 그걸 계산하는 게 이게 되는 거야. 6 곱하기 5 곱하기 4. 아, 이걸 하는 취지는 이게 이런 거야, 설마. 제목이 뭐예요? 팩토리알하고 NPR하고 뭔가 관계식을 만든 거란 말이야. 억지로 없던 숫자를 부풀린 거야, 지금. 평소 계산할 때 이렇게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자, 그럼 봤을 때 의미부여를 하고 싶은 거야. 어? 잠깐만. 이거 잘못 썼다. 미안하다. 이거 4명 뽑는 거죠? 뭐 하나 잘못 썼잖아. 몰라. 4명 뽑으면 3도 써줘야지. 아, 뭐 있던 거 3 아니었어? 그건 억지로 써줬잖아. 팩토리아, 아. 잘못 썼어. 미안해. 그럼 이렇게 되네, 이렇게. 아니, 나 저 상태에서 그게 안 돼요? 너 아까 졸아서 지금 내 내용을 까먹은 거야. 아니, 아니, 3,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3, 그 뒤에, 그 뒤에요. 이거를 왜 썼냐면 팩토리알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1부터 곱해야지만 팩토리알이라고 했잖아. 맞아? 근데 3까지만 곱, 3부터 곱한 거니까 이거 팩토리알의 의미를 못 갖잖아. 그래서 1부터 곱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2 곱하기 1이 없는 거지 지금. 그게 억지로 써준 거야. 근데 원래 숫자하고 같아지려면 다시 나눠줘야 될 거 같아. 알겠니? 알겠니? 그러면 분... 그것도 다 있어야 되네. 분모는 뭐 팩토리알이야? 2 팩토리알이죠? 자, 그 다음에 뭐 분자야 똑같이 6 팩토리얼. 그러면 처음과 끝만 봤을 때 관계식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여기 있는 2가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세모에서 네모의 숫자를 빼면은 2가 나오더라. 나는 규칙을 찾아내는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4, 아니 6 빼기 4 팩토리얼 분의 6 팩토리얼로 쓴 거예요. 자, 그럼 보시오. 세모가 여기 있고요. 네모가 이렇게 있죠? 내가 지금 색깔 표시해 놓은 게 공식입니다, 앞으로. 자, 그럼 공식화 해보자. 처음이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순열수와 계승학의 관계를 봤을 때, n, p, r이라는 걸 굳이 팩토리얼로 바꾸고 싶다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를 분모에다가 쓰고, 뒤에다가 느낌표를 쓰고, 분자에는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갖다 쓰면은 공식이 만들어져요. 자,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은. 알았죠? 암기에서 적용하는 건 연습을 앞으로 좀 해야 돼. 알겠지? 빨리 간다. 제 말은요, 어. 저기 2랑 6이랑 약분할 수 없는 건데. 2랑 6이랑? 그 옆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랑 그 옆에, 그 옆에요. 이거랑 이거랑? 네. 바로 하는 건 없어. 하는 건 이렇게 나열을 써야 돼. 아, I처럼.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아, I가 달라고 하려고? I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I, 6 소스처럼 6I, 2학년 분의 6I 있는 3I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i 분의 6 i면은 약분해서 3 i라고 하잖아요. 실수화를 해야죠. 약분 안 했어요 그때도. 이거? 네. 이렇게? 아니 아니요. 이 6. 이는 되지. 아, 얘가 약분이 되냐고? 네.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걸 어,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다 나열을 봐야 돼. 이렇게. 알았지? 어, 나열을 봐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얼른 갔다. 자, 계속합니다요. 잘 보세요. 자, 아까 이 팩토리알과의 연관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자, 공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제부터 또 외워야 되는 걸 몇 개를 얘기할 건데 니네가 나중에 수원 과정 들어가면 지수로그라는 걸 처음부터 공부하는데 거기 가면은 마찬가지로 그냥 정의만 봤을 때는 만들어질 수 없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계산 과정상에서 논리적으로 어긋나면 안 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냥 계산이 어긋나지 않기 위한 정의로서의 새로운 숫자들을 몇 개를 좀 외우게 돼 있어. 근데 얘도 좀 비슷한데 잘가 봐라. 아까 R하고 N은 같아도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럼 팩토리알이 되죠. 맞지? N명에서 N명 뽑으면 N 팩토리알이 되죠. 그래서 R에다가 N을 한번 대입했는데 요 식에다가 똑같이 대입하고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R에다가 N 대입한 거야 얘들아. 그러면 N-N 팩토리알이니까 이거 숫자죠? 0 팩토리알 되는 거 알겠어요? 0 팩토리알인데 분자는 그냥 n팩토리얼입니다. 근데 방금 선생님이 말한 거에 따르면 R에다가 n을 대입했기 때문에 np, n이면 걔는 n팩토리얼입니다. 맞지? 그럼 얘가 n팩토리얼입니다. 오늘 처음 기호를 공부하니까 좀 어색하지만 이거 계산하면 다 숫자일 거 아니겠냐 어쨌든? 그럼 이게 약분이네요. 결론이 뭐냐면
0 팩토리알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라는 규칙이 생겨. 그래서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정의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건 1부터 0까지 곱한 거잖아. 답이 0이지. 말이 안 돼. 근데 이런 계산 과정상에서 봤을 때 어긋나 그래. 등식이 성립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그냥 정의 때문에 외워야 돼. 아, 왜 이건 안 만들어진 거야, 선생님? 아니야, 그냥 정. 나중에 얘가 지수로그로 공부하면 몇 단위 숫자들이 몇 개가 또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2의 0제곱은 1, 2의 0제곱은 무슨 뜻이야? 2를 한 번도 안 곱한 거잖아. 그럼 0 같지 않냐? 아무것도 안 곱했으니까 근데 1이야. 이것도 이상하지? 근데 이런 과정과 똑같은 것 때문에 논리 과정상 깨져버려. 이게 계산을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암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외우면 돼. 알겠지? 자, 그럼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아래다가 이번엔 0을 한번 대입해. 자, 뭐 아래다가 0을 대입했으니까 n-0 팩토리얼이죠? 맞나요? 0 팩토리얼이네. 분모도 n 팩토리얼이네. 자, 이거는 숫자가 완전 똑같지. 1로 안 돼, 1로? 1이죠. 얘는 1이야. 얘는 같은 숫자니까 이건 약분이야. 아까 이거를 이렇게 약분해서 산다는 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이건 숫자 자체가 같잖아요. 이거는 약분해도 돼요. 그럼 1이지.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게 1이 됐으니까 뭐를 알 수 있냐면 지금 내가 계산한 게 결국에 못 계산한 거예요. 아래다가 0을 대입했으니까 NP0이죠. 맞나? NP0이 또 이상해. N명 중에 한 명도 안 뽑는 경우였어요. 뭔가 이상하지? 그럼 답이 뭐가 돼야 돼요? 그런 거 같잖아. 근데 답이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사실을 암기를 해줘야 돼.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명도 안 뽑으면 경험실치지 않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요것도 특이한 케이스라서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써먹는 훈련을 좀 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건데요. 자, 보세요. 자, n이라는 거에다가 순열의 수를 의미하는 걸 곱했어, 숫자를. 그랬을 때 이게 이거랑 이거랑 같은지를 증명했어요. 증명 문제가 책에 있어요. 자, 한번 써보자, 하나씩. 앞에 배운 거 총정리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우변에 있는 걸 계산을 때려가지고 얘랑 같아진다라는 걸 이끌어내고 이것만 보자. 요거. N 곱하기죠? 그럼 이 밑줄 친 게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지워버렸다. 지웠어. 아, 여기 있다. 이거는 여기 있네. 안 지웠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야, 공식이 어떻게 됐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알 분의 그 다음에 n 팩토리알이잖아. 이거 보면서 이거 연습하는 거야 오늘. 알겠죠? 아, 선생님 이딴 걸 왜 자꾸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는데 적응해야 돼. 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앞에 거에서 암산해도 되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은 n-r만 남지. 맞니? 빼야 돼. 빼기잖아. 빼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알겠어? 그럼 분자는 뭐 쓰면 돼? 요 숫자 그대로 갖다 쓰면 돼. 그러면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돼. 근데 여기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 n이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잖아. 자, 아까 내가 팩토리얼 할 때 연습시킨 거다. 이거 계산 어떻게 되냐? 얘 곱하기? 얘 뭐라고 쓸래? 1부터 n-1까지 곱한 거에다가 n을 곱했지. 그럼 결론은 1부터 n까지 곱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됐나? 근데 이게 뭐야? 여기 있잖아. 똑같지.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거랑 같아진 거야. 자, 증명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거 계산해서 이거 되는지 확인시켜 드리는 거야. 자, 이제 애들이 처음에 잘 못하는 게 파란색 밑줄 친 거를 n 팩토리얼로 정리하는 게 처음에 좀 힘들어해. 자, 근데 해보니까 막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알겠죠? 자, 그럼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자, 조건은 이거랑 똑같다. 자,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 자, 얘가 마찬가지로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지는지를 확인해볼게.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이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자, 그럼 우변을 바로 계산할게. 우변이 n 마이너스 r 더하기 1 제발아 곱하기. 자, 공식 한번 적용해볼까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분해지? 팩토리얼 분해. 그래서 n 이거 빼기니까 마이너스 r 더하기 1의 팩토리얼로 바뀌겠죠. 그럼 분자는 n 팩토리얼인 거 이해되나? 앞에 거 팩토리얼이잖아, 분자가. 자,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까지 한번 계산해볼래? 잘 들어, 이게 문자가 많으니까 헷갈리는데 이거랑 이거랑 만났을 때 뭔가 연관성이 있어요. 아까 얘랑 얘랑 만난 건 깔끔하게 n팩토리얼이라고 정리가 됐잖아. 근데 이번에는 얘에다가 얘를 곱하는 건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 얘랑 얘를 한번 잘 봐봐. 문자에 치중하지 말고 정의에 입각해서 잘 생각해란 말이야. 이건 무슨 의미죠? 1부터 동그라미 친 숫자까지 곱한 거지. 맞니? 근데 여기 뭐가 곱해져 있어요? 뺀 마지막에 곱한 숫자가 써있지. 이해됐어요? 야, 헷갈리면 예시 좀 들어줄게. 잘 봐. 비교해 한번 해봐. 잘 봐. 얘가 마치 이런 거야. 6 곱하기 6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런 거야. 그럼 이거랑 이거랑 약분하면 어떻게 돼? 이건 1부터 6까지 곱한 거잖아. 얘는 맨 마지막 숫자만 써있어. 약분되니까. 그렇죠. 5 팩토리얼이지. 그거 얘기하고 싶어. 이거야. 그러면 적용해보자. 적용해봐봐. 이거랑 이거랑 연관성이 생겨요. 네, 동그라미 친 숫자까지만 곱한 건데 맨 마지막 숫자를 약분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동그라미 친 숫자 바로 이전 것까지만 곱한 거지.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숫자 이전 거는 어떻게 계산해? 6팩에서 5팩이 됐잖아. 1 줄어들었죠? 그럼 동그라미 친 숫자보다 1작은 숫자는 뭐야? 그렇지. n 마이너스. 아, 여기서 1 빼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지.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을 깔끔하게 해서 우리가 딱 된다고. 그러면 또 n p r. 그래, n p r 랑 같다고 딱 써있어. 자, 알겠죠? 할 수 있겠죠? 되게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 신기하지? 근데 별거 아니야 사실. 자, 알겠습니까? 자, 됐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성공한 거야. 팩토리얼 이름이 마음에 들어. 뭐라고요? 팩토리얼 이름이 마음에 들어?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조합할 때 같이. 약간 뭔가 멋있잖아요. 좀 있어 보여? 네. 아이는 좀 그랬는데. 아이 좀 그랬어? 팩토리 얼마나 멋있어. 자, 다음. 자, 연습했고요. 이제 좀 연습을 몇 개만 해보자. 자, 오늘 하는 것도 비슷하게 중학교 때 문제를 몇 개를 풀 건데 자, 개념은 다 했어요. 문제만 풀 거야. 네,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를 오늘 수녀기라는 NPR을 공부했잖아. 그럼 이 표현을 써가지고 풀이 과정 쓰는 연습을 좀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오늘 내주는 숙제를 반드시 이 기호를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풀이 과정을 같이 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왜? 니네 오늘 이거 적응이야. 팩토리얼 거. 알겠죠? 자, 오늘 그걸 좀 다 써드릴 거야. 중학교 때 니네 이런 거 풀었다. 0부터 4까지 중에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그때 3200보다 대신에 비할 때 참 많이 했다. 큰 수가 총 몇 개야 걸어봤어요. 자, 뭐 어떻게 했냐 이거. 이렇게 했다. 처음에 자, 네 자리 수입니다. 그럼 앞자리 천의 자리 수가 4가 오면 뒤에 무슨 숫자가 오든지 무조건 3200보다 크죠. 그럼 나머지 3개의 자리에 배치하는 숫자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5개 숫자 중에 4하나 써먹었으니까 남은 4개 중에 3개 골라 배치하면 되지. 맞냐? 남은 4개 중에 3가지 숫자를 골라서 배치하면 되지. 자, 내가 지금 말한 게 뭐야? 4개 중에 3개 뽑아서 한 줄 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순열.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여기에 쓰는 숫자는 남은 4개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 할 거야 라고 이 기호를 쓰라고 이제. 자, 알겠어요? 그럼 식은 어떻게 쓰면 돼요? 4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여곱 쓰겠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찾았고요. 두 번째, 100에 1000의 자리가 만약에 3이 왔으면 3200보다 크려면 자, 똑같은 숫자는 또 쓸 수 없어. 그러면 3 다음에
2가 오는 거 말고 4가 오는 4가 만약에 두 개 자리에 오면 무조건 3,200보다 크지. 그러면 두 개의 자리만 배치하면 돼. 자, 이번에 숫자가 어떻게 돼? 다섯 개 중에 두 개 써먹었잖아. 그럼 세 개 남았지. 그렇죠. 세 개 중에 두 개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3, P, 2라고 써주면 돼. 팩토리얼 2라고 그럴까요? 3P2라고. 이게 팩토리얼이고요. P는 P고요. 그냥 P라고. P라고 읽으면 돼. 퍼뮤테이션 이렇게 안 읽어. 자,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라고 쓰면 돼. 아, 이것만 추가한 거야. 이건 중학교 풀이잖아. 자, 됐어요? 또 있냐? 3 다음에 2가 오면은 이건 숫자가 뭐가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는데 3, 2가 오고 나서 3,200이잖아. 그럼 여기 오는 숫자가 00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숫자를 배치해도 무조건 3,200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도 풀이가 어때? 남은 3개의 숫자 중에 2개 배치하면 됩니다. 얘도 3P야. 자, 문제는 중학교 문제지만 서술 과정만 좀 다시 써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과도하면 36이죠? 자, 됐지? 귀가 연습하는 거야, 우리. 자, 하나 더 해볼래? 자, 이번엔 이것도 니네 해봤던 거. 자, 어드바이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 영어 철자가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이 문자를 첫 번째, 양 끝에 자음이 와요. 뭐라고? 몸은 뭐냐, 이거는? A, E, I, O, U. 이거 빼고 다 자음이잖아. 맞죠? 난 영어 할 때마다 이게 신기하네. 너무 어려워. 자, 그럼 녹색 동그라미만 모음이잖아. 그럼 양 끝에 자음이 온다는 얘기는 자, 이런 거지. 어쨌든, 영어 단어 여섯 개는 다 배치를 해야 돼. 됐어? 그러면 남은 자음이 D, V, C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D, V, C 세 개 중에 두 개를 네모 박스 침대에다가 먼저 배치를 하고 남은 알파벳 네 개를 가운데 아무거나 배치해서 써줘야겠지. 3곱하기라고 하면 돼. 자, 그럼 쓸 때 어떻게 하면 돼? 노란색에다가 배치하는 건 중학교 때는 어떻게 썼어요? 세 개 중에 두 개 고르면 되잖아. 그럼 3 곱하기 2지.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때는 세 개 중에 두 개 고른다고 지금 내가 얘기했죠? 3P2죠. 그래, 그래서 노란색에다가 배치하는 게 3P2야. 자, 이해됐어? 그 다음에 주황색에다가 배치하는 건 남은 네 개를 한 줄 나열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세 개. 아니, 두 개 써먹었잖아. 네 개 남았잖아. 맞나? 3P3. 아니죠. 네 개를 한 줄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네 개 뽑아서 네 개 나열하는 거잖아. 그럼 순회를 표현으로 따지면 4P4지. 근데 이런 걸 우리는 팩토리얼에 넣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주황색 자리에는 4팩토리얼을 식을 써야 돼. 고등학교 때 이걸 써야 된다고. 곱해야죠, 당연히. 노란색 다음에 주황색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연이어서 발생하면 우리는 고백법칙이라고 공부했잖아. 맞죠? 자, 쓸 때는 물론 3 곱하기 2수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다 써야 된다. 흰색 글씨만 쓰면 중학교 풀인 거고 고등학교 때에는 이거를 다 써줘야 돼, 반드시. 오늘 연습하는 게 숙제가 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뭐냐고. 144. 나오네. 자, 그럼 두 번째 똑같은 문제인데 자음하고 모음을 교차해서 교대로 나와야 돼. 그게 어떻게 그래? 여섯 개의 자리를 교체해요. 이거 정확히 문제야. 이것도 자음하고 모음을 교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한 칸 건너서 써야 했어야 되는 거죠. 모음하고 자음. 자, 그 경우의 수가 큰 틀에서 뭐가 있냐?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큰 틀에서 이 두 개밖에 없지. 그럼 내가 말한 거 자음 모음만 일단 써볼까요? 그럼 자음 세 개고 모음 세 개 아닙니까? 그러면 자음을 동그라미 침대에다가 순서대로 배치하면 되죠. 그럼 세 개의 자음을 쭉 나열하는 거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라고 써? 이제는 300돌이야. 너도 세 개 중에 세 개 배치하는 거니까 300돌이야겠지. 그래서 300돌이야. 그 다음에 모음 세 개를 마찬가지로 쭉 나열하는 거지. 그럼 얘도 3팩토리얼이지. 3팩토리얼 연이어 발생했죠? 그러니까 불편해. 근데 모자도 된다. 그럼 지금과 같은 결과가 또 있으니까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돼.
중학교 때 이렇게 안 썼단 말이야. 쌤 제곱 뭐 이런 거 없어요? 3팩트를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네, 제곱 같은 거 없어요. 자, 계산하면 이게 72가 됩니다. 자, 됐죠? 문제만 몇 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가 또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공부했을 때 이웃하기 조건이 있는 문제 많이 해봤거든? 자, 그것도 좀 해볼까요? 개념은 없고 그냥 문제만 풉니다. 자, 중학교 때 문제 이런 게 있었다. 남자가 4명이 있고 여자가 2명이 있는데 여자 2명이 반드시 이웃돼야 된대요. 지금 어떻게 되었냐? 기억 좀 해봐. 중인. 여자 2명을 네. 한 사람씩 됐죠? 그러면 전체 인원이 6명이 아니라 5명처럼 생각해서 한 줄 나열하게 했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곱했어? 여자끼리 이웃 여자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했지. 기억나니? 자, 그거 얘기할 거야. 자, 그림을 좀 써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자가 4명이 있고 여자가 2명이 2명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자가 2명 이렇게 이웃해서 붙어 있어야 돼. 자, 그럼 방금 말한 풀을 먼저 써주면 첫 번째, 여자가 2명이 1명인 것처럼 취급을 해요. 자, 이해됐어요? 그 상태에서 전체를 보는 거야. 그럼 전체가 다섯 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섯 명 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섯 명을 한 줄 나열하게 했으니까 파란색 네모로 봤을 때는 500불이에요. 알았어요? 몇 명 뽑아서 나열이 아니라 그냥 쭉 나열한 건 다 그냥 팩토리아 돼요. 알겠니?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 노란색 박스 애들이 다시 재배치를 할 수 있지? 그게 어떻게 했어요? 원래 식은 곱하기가 아니다. 얘네들만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1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노란색 네모 박스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이펙트. 2를 쓰면 안 돼, 원래는. 2 곱하기 1이라고 써요. 알겠니? 그래서 지금 내가 계산할 거죠?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마찬가지로 연달아 발생하는 거니까 계산은 곱해줘요. 그래서 계산하면 240까지라고 나왔어요. 자, 됐죠? 이해됐죠? 자, 중학교 때 했던 문제란 말이에요. 아, 요거 하나 안 했구나. 자, 요건 어떻게 할래, 그러면? A, B, C 학교가 있는데 두 명이 C씩 있어요. 근데 같은 학교끼리 이웃하는 경우 이건 어떻게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번에. A 학교, B 학교, C 학교 이런 식으로 배치돼야 되는 거지. 그럼 저거랑 많이 있는 거 똑같아요. 일단 요거 한 사람 치고, 요거 한 사람 치고, 요거 한 사람 치고. 그럼 세 명화가 됐네. 색깔 구분 안 하고 그냥 하자. 그럼 어떻게 되면 세 명을 일단 한 줄 나열하게 해야 되겠죠? 3, 3, 이해되네. 그 다음에 얘, 얘, 얘가 각각 재배치를 할 수 있지. 그거의 경우의 수가 각각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1, 2 곱하기 1. 한 줄 나열하기. 그래서 여기에서 2 팩토리얼, 여기에서도 2 팩토리얼, 여기에서도 2 팩토리얼. 지금까지 쓴 숫자가 몽땅 다 연이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몽땅 다 하나 곱하게 해줘요. 중학교 때는 이걸 안 썼다고. 자, 신기하죠? 그래서 48가지가 나와요. 계산하면 이제 생소한 걸 좀 얘기할 거예요. 잘 알아. 그래서 다음 주 계속 월요일까지만. 아, 아니요, 그게 어딨어. 자, 제일 중요한 건 얘기해요. 끝은 끝장을 봐야지. 자, 이웃하지 않고. 자, 이거 좀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 해봤다? 이웃하지 않을 경우에서. 자, 한번 봐라. 숫자 똑같아. 남자 4명이고요. 여자가 2명이고요. 앞에는 이웃한다고 했는데, 자, 여자 2명이 이번에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중학교의 시선으로 한번 돌아가볼래, 우리? 이거 어떻게 풀까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따지려면, 자, 이건 틀릴 필요 없어. 전체 6명이잖아. 여자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자와 여자 사이에 적어도 남자 1명이 껴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자를 편의상 동그라미를 표시할게.
그러면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 아니,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 이렇게, 자, 여섯 명이냐? 하나, 둘, 아, 맞거나,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가 있겠죠. 또 뭐도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여자, 네 번째 줄에 여자, 이런 식으로 배치돼요. 두 번째 줄이랑 다섯 번째 줄, 두 번째 줄이랑 여섯 번째 줄,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되게 많지. 자, 그럼 이거 한 줄만 한번 계산해볼게요. 지금 쓴 한 줄만 계산하면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여자를 여기에다가 배치했잖아. 그럼 여자 두 명을 이 자리에 한 줄 나열하게 한 거니까 2 곱하기 1이야. 됐니? 그 다음에 남은 남자 하나, 둘, 셋, 네 명을 빈 공간에 아무렇게나 한 줄 나열하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4팩토리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여자가 배치되는 케이스가 총 몇 개냐? 딱 봐도 너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좀 귀찮아. 이거? 조식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 줄이요? 네, 네. 여자를 두 명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배치했잖아. 근데 막 여자가 나란히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여자 둘하고 남자 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웃하면 안 된다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경우가 있는데 저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렇게만 써도 돼요? 이웃하지 않는 걸 그려놨잖아. 여자 둘이 이웃하지, 이웃한다고 뭔지 알죠? 붙어있는 거. 얘 안 붙어있잖아. 이웃하지 않잖아. 아, 근데 저게 저 시계랑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이웃하는 거지, 저 시계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서술 과정을 잘 이해해야 돼. 잠깐. 여기다가 여자, 여기다가 여기 여자 배치하는 게 두 명을 한 줄 나열하게 한 거잖아. 물론 다닥다닥 붙어있진 않지만, 다닥다닥 붙어있진 않지만.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자리랑 요 자리만 있다고 생각하고 배치한 거야. 여자는 무조건 여기 여기 와야 돼. 오케이? 둘이 여기 여자 말고 다른 데도 올 수 있는데 그 밑에다가 내가 그려놨잖아. 지금 이 한 줄만 봤을 때는 무조건 여자는 첫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와야 되는 거야. 그럼 그 두 자리에 여자 두 명을 한 줄 나열하게 해보니까 그냥 2 곱하기 1이라고. 그럼 남은 네 자리는 남자가 아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4팩토리얼이 한 거야. 경우의 수는 사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단순하게 접근해. 내가 이걸 왜 그려줬는데. 단순하게 그런 거야. 여자가 붙어있지 않은 그림이 뭘까를 내가 다는 안 그리고 한 6개 그렸어요. 6개 정도. 자, 근데 아래 것도 계산해보면 이거랑 똑같아. 밑에 있는 것들이 곱당당 2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이고 실제로 여자가 배치될 수 있는 가짓수를 해보면 10개예요. 근데 그거를 따지는 게 좀 귀찮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식이 아니라. 근데 귀찮으니까 좀 다른 시선에서 한번 풀어보겠다. 라는 거. 이건 쓸 필요 없다. 노트 필기할 때. 귀찮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중학교 때 여사권을 공부했어. 이걸 따지는 게 귀찮다라는 걸 느꼈지. 그래서 나는 여사권을 계산. 그럼 전체 경우에서 해서 여자 두 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겠다. 그럼 답 나오겠죠. 중학교 아이디어? 중학교 아이디어. 자, 그럼 전체는 식이 어떻게 돼요? 이웃하든지 말든지 남자, 여자 합해서 여섯 명을 한 줄 나열하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6팩토리얼이지. 언더스탠드. 거기에서 여자 두 명이 이웃하는 거 여기 계산했잖아. 얼마였냐? 240? 응. 이거를 빼주면 돼. 자, 됐어요? 이렇게 빼줘가지고 계산하면은 이게 720이 나오거든? 그래서 계산하면 480까지라고 나와. 답이. 뭐라고요? 이것도 힘들다고? 아니야, 이거 훨씬 편한 거야. 중학교 때도 사실 여사권으로 더 많이 접근했어. 귀찮으니까. 자, 그럼 고등시선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초점은 이거 아니냐? 여자랑 여자가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 말은 여자와 여자 사이에 남자가 아무리 적어도 한 명은 껴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해. 남자는, 잘 들으세요. 거꾸로 보면 남자는 이웃해도 되나요? 조건에 남자에 대한 언급이 안 되겠지. 여자만 언급되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배치될 수 있는 건 남자야. 그치? 여자는 제약 조건이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자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이 남자는 이웃해도 되잖아. 되는 존재.
우리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다. 자, 그럼 이런 거. 남자는 아무 데나 배치해도 돼.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남자가 전체 몇 명이죠? 네 명이죠. 남자를 그냥 랜덤하게 그냥 써라. 그러면 이 사이에 여자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잖아. 왜? 여자가 안 왔다는 얘기는 남자랑 이웃한 거지. 이웃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치? 근데 여기 사이에 여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반드시 여자는 남자 건너뛰고 여자가 배치돼야 되겠지. 그러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현재 상태에서 여자가 배치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 남자 왼쪽 오른쪽에 아무데나 배치돼도 되잖아. 왜? 그렇게 돼야지만 여자가 이웃하는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죠. 주황색으로 표시된 자리에만 여자가 와야 되겠지. 그러면 아무리 적어도 남자가 둘 사이에 껴있어 안 껴있어? 껴있지. 자 생각. 여자가 여기랑 여기 배치됐어요. 그 둘 사이에 남자가 몇 명이 있죠? 두 명이 있잖아. 이웃하지 않지 여자가? 상관없지. 여자 배치돼도 중간에 남자 있으니까 이웃해 안 해? 안 하잖아. 이 아이디어가 좀 중요해 오늘 하는 것 중에. 이런 풀은 안 해봤어. 알겠어요? 보통은 답을 내기 위해서 직관적인 풀을 많이 했단 말이야. 이것처럼. 근데 시선을 이웃해도 되는 남자 기준으로 바라봐도 답이 나오려나.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식을 어떻게 쓸까? 남자는요 아무렇게나 배치돼도 된다 했죠. 그럼 남자 4명을 그냥 막 나열해. 4팩토리얼 그렇죠. 색깔 부분 해줄까? 남자를 그냥 막 배치해. 4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자를 주목하자. 여자가 올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여기 중에서 아무데나 와도 되죠. 왜 되는지 얘기했다고 한 건 왜 둘 사이에 남자가 적어도 한 명 배치되어 있잖아. 그래가지고 오 다섯 개의 자리 중에서 두 개를 골라 앉는 거죠. 그렇지. OP입니다. 그리고 둘은 연이어 발생하는 거니까 OP죠. 계산하면 이게 나와요. 알겠지? 외부 소리에 동요되지 마. 내 수업은 안 끝났어. 아니 마마소 치고. 아니요. 자 하나 더 해. 또 나왔어요? 니네 화장실 갔다 와서 시간이 좀 꼬였어. 에? 5분도 안 갔다 왔는데. 5분이면 끝나. 잘가. 빨리 먹어봐. 자 그러면 내가 이 풀이를 왜 알려줬냐면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잘 들어라. 여사건의 풀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이걸 풀면서 느껴야지요. 잘 봐. 인원을 남자 4명은 똑같은데 여자가 3명으로 1명 늘었어. 이랬더니 풀이가 달라진다.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되는데 똑같아요. 여자 3명은 이웃하면 절대 안 된대. 그럼 첫 번째 중둥이 시선으로 풀라고 하는 학생이 이 아이디어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했어요. 한번 생각. 전체 경우의 수는 세 사람은 여자 7팩토리아 되잖아. 맞지? 못 빼면 돼? 이 녀석의 6번을 빼면 되지. 자 그럼 6번이 뭐가 있냐? 여자 3명이 이웃하지 않는다의 6번은 뭐냐? 2명이라도 이웃. 2명만 이웃한 경우죠. 자 잘 들어. 이거 중요하다. 이 녀석의 6번은 여자 3명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 뭐? 만 있는 게 아니지. 2명이... 둘만 이웃하고 한 명은 이웃하지 않아도 되잖아. 맞죠? 귀찮다. 여 둘만 이웃하는 경우. 하나는 관심 없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어차피. 근데 이것도 문제야. 이게 하나, 뭐, 내가 말은 하나만 썼지만 여자 둘만 이웃한다는 얘기는 자 여자가 ABC 학생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만 이웃할 때, 얘만 이웃할 때, 이렇게 이웃할 때 세 가지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따져서 빼야 되니까 엄청 귀찮죠. 느꼈지? 너무 귀찮아. 아 귀찮아. 귀찮아.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알지. 잘 말하면 건강하다. 보세요. 우리 그 숙제 있다 이거. 그러면 자 아까 말한 대로 해보자. 이웃해도 되는 주체는 남자잖아. 그래서 남자를 니네 멋대로 또 배치를 해. 그럼 4팩토리얼이겠죠? 그 다음에 여자가 올 수 있는 주황색 자리는 이거지. 그러면 여자는 주황색 중에서 골라 앉으면 되겠죠. 똑같은 아이디어에 말겠나? 그래서 계산할 때 4팩토리얼 남자 곱하기 아, 자리 몇 개야? 다섯 개 중에서 아, 이거는 두 명, 아, 둘 그러니까 한 자리에 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는? 응.
뭐라고 다시 말해. 그러니까 주황색 짝대기에 여자가 온다는 거잖아요. 주황색 자리에 2번에서 2번. 네. 네, 여자 두 명이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자리에. 아, 뭐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여자 둘이 이유 탈 때도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저기 주황색 남자잖아요. 거기 여자가 딱 한 명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 여자 둘만 이유 타는 경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응? 여자 위에 두 개 있어, 바로 위에 있었잖아요. 여자 둘만 이혼. 그 경우는 어디로 간 거예요? 아니 잘 봐봐. 이거는 여사권이 아니야. 네. 내가 답내고 싶은 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야. 잘 들어. 아 이제 이해했어. 이거는 빼버린 거잖아. 필요 없는 거. 나의 답이 아니지. 얘는 바로 푼 거야. 뺀 게 아니라. 이거를 편하게 계산하기 위한 식이 아니라 바로 답을 내기 위한 거예요. 알겠지? 아 이거랑 비교해보면 알죠. 얘는 뺐죠. 내가 여기 쓴 식이 이건가요? 완전 기우성. 아 예. 아니잖아. 이거 계산한 게 이게 아니잖아. 바로 계산한 거. 알겠지? 아 무슨 얘기, 나 무슨 말인가 했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주황색 자리에 여자가 아무렇게 나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섯 개의 자리 중에 세 개를 골라서 앉으면 돼. 이 옷이 편하다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뭐다 그럼? 계산을 안 해놨네. 답을 이래가 내가 알아. 그거 답 내고 끝내죠. 자 그럼 이것만 하고 끝내자. 탐수관에 있는데 이건 이제 니랑 숙제를 해봐. 자 남자 4명이랑 여자 3명이 있어. 남학생이 이번에 이웃하면 안 된대. 남 4명이 이웃하면 안 된대. 자 과거 품풀이대로 하면 돼. 이웃해도 되는 건 여자지? 여자를 3명을 막 배치해. 그다음에 양 사이드에다가 남자가 앉을 자리를 싹 배치해. 그럼 4개, 4칸이죠 이번에? 4팩토리얼. 그렇죠. 일단 여자 배치하는 건 4팩토리얼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여자가 앉아, 남자가 앉을 자리가 4자리인데 남자가 4명이지? 그렇죠. 근데 4피사인데 이거는 뭐라고 읽기로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3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이다. 자 됐어요? 이게 144가지입니다. 자 알겠어요? 네. 함수도 해야 되는데 함수도 하면 안 되냐?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질문하도록 할게요. 그러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